가난 혼인 잔치가 아니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결혼식 예식법이죠. 그러면 해봅시다.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모두의 신랑이에요. 남편이야. 예레미야서나 구약 성경에도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자녀들로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종속 관계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를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부부다. 그리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부부로서 살고 있고 또는 이제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보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이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은 성경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결혼 제도가 있고 가족 제도가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와 피조물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 관계는 사실은 모든 각각 다른 인간 관계들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시고 이제 왜 죽어 주는지는 또 알아야 돼. 예, 아시죠? 그건 2부에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둘이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은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야. 이제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해. 여자의 집을 이제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아빠하고 함께 그 신랑, 후보자로 온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가 그 신랑 후보자가 마음에 들면 그리고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놓아둔 포도주 잔을 이제 들어요. 그때 그 남자가 그 남자가 포도주 잔을 가지고 따라가지고 그 여자한테 줘요. 그 이 여자가 받아 마시면
그 바다 마시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거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를 자기의 아내로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걸로서 부부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여기 와서, 아, 쭉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신 존재로서, 이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순간은 여러분이,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고, 친구가 된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예, 이제 그런 관계로 법적으로는 그게 결정이 돼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그런 혼인 제도는 없어.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결정됐다는 정혼. 그래서 결혼식은 아직도 안 하고 첫날 밤도 안 지냈지만 믿음으로 그 남자가 따로 주는 포도주를 어떻게 받아서 그 잔을 마셔서 마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성경적 결혼 제도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이후부터는 부부야. 그리고 남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이제 여자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족제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그래서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부터 아버지와 이 아들은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무슨 집?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 참,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것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없어. 그래서 집을 지으면 그게 대충 한 1년 잡는데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신랑이 어떻게 다시 와서 신부를 새로 지은 집,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지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진짜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는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내가 내가 믿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파혼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남자가 너는 내 생각해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인간 예수님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성령을 궤방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해서 선택대로 이제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은 거예요? 예, 결혼식만 남은 거야. 그리고 내 집은 이미 마련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는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아내들입니다. 그렇죠? 위하여 집을 거처를 어떻게 예비하러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결혼 과정이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진 관계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을 아직도 안 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의 관계예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첫날 밤도 안 자고 그래도 이미 무엇으로 믿음으로 부부 관계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그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 세상 결혼식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 세상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선을 봐. 하고 평가를 다 해. 뭐 키가 좀 작더라. 아이고 그 이상구라는 청년처럼 키만 좀 더 커도 뭐 이렇게 다 뭐를 따져요? 조건을 따진다고. 아유 그 집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모양이야, 돈이 없는 모양이야 이래서 학벌이 뭐 어쩌고 이제 이래 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낫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랑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라는 그 남자 또는 여자라는 그 인간과 결혼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조건과 결혼을 하는 건지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약혼하자. 약혼하자는 말은 아직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진짜로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한번 신중히 고려해보는 기간을 가지고 그래도 조건이 좋은 줄 알았더니 조건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돼. 그래서 결국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조건을 따져서. 결국은 이제 골인하게 되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이런 식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따라서 살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원칙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온 구원의 원칙은 뭐예요? 만나서 말을 듣고. 포도주를 따르지만 그걸 받아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마시면 그걸로서 부부가 형성이 돼버리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혼 제도는 이 이스라엘의 성경적 결혼 제도를 볼 때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결혼 제도는 구원의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은혜를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경적 결혼관이요. 그 결혼관이 바로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조건적 결혼관이고, 따라서 조건적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얽매여 있는 거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믿으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뭐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된 거.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벌써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뉴스타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내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온 몸에 흩어져 있던 그 T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어떻게 이동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 그렇죠?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이 암세포가 계속 자라면 안 되지. 죽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완전히 이 세상 개념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 세상은 직위가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 그리고 높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 너희들이 잘 섬겨, 내가 얼마나 잘 섬기나 보고, 잘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주고, 잘 안 섬기면 골로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신관,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그런 조건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상상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제일 높으신 분이 인간을 섬기냐? 그런 이제 이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섬김을 뭐요? 강요하는 사회야. 아시겠죠? 그러면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어떻게 마음에 높지만은 잘 섬겨야 대접을 더 잘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선적인 인간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선적인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와 아니야,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다고?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위선을 착한 척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선으로부터의, 또는 형벌로부터의, 뭐예요? 자유.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관습은 이 성경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는 다 이 세속의 관습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와야만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에 아주 뭐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그러네. 조건을 달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타나 있구나. 와, 이거는 놀랍다. 이야, 이거는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선한 얘기다. 아름다운 얘기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다. 그 진선미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진선미 속에 들어있는 생기를 우리는 받게 되고 그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안 배워도 어릴 때부터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들였을 때 우리는 야,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뭐 행복한 것 같아도 천국의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은 이런 삶이 뭐예요? 아니라 정말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천국 맛을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그 천국 맛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 와 그래 내가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로 뭐예요 가서 사는 거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도 상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셨잖아. 그렇죠? 이라크의 고아야.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몰살돼 버리고 얘만 화장실에 갔다가 결혼식 하는 날인데 얘 혼자만 달랑 살아 남아가지고 예 고아원에 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교실에 가서 분필을 들고 나와서 콘크리트 고아원
그 마당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의 가슴에 안겼다고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 이 상상에도 힘이 있어요. 왜? 엄마는 죽어버렸지만 얘는 나는 엄마는 죽어버렸지만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 지금. 그 상상만 해도 얘는 포근함을 느낀단 말이야. 왜 느끼냐? 그런 행복감을 느껴. 왜? 그 엄마는 죽어버렸지만 그 엄마가 해준 사랑은 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그건 과거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엄마로부터 엄마 죽기 전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나에게 생기가 되게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엄마를 이렇게 그려놓고 아 엄마 품에 안겼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주 엄하게 키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 체크, 숙제를 했냐, 뭐를 했냐, 그리고 뭐 좀 해야 될 걸 안 한 게 있으면 종아리 걷고 맞고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조금 어려웠어. 근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무조건이야. 제가 외손자 1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구가 왔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막,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막, 아무 조건 없어. 뭐냐? 우리 상구, 뭐냐? 뭐냐? 예. 근데 외갓집에 가면 드디어 내 마음이 어떻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품, 외할머니의 무릎팍에 내가 누워서 이제 외할머니가 하는 말 듣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 우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얘는 아주 평안하게 해줘.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줘.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잠이 솔솔 와. 그래서 잠들게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이거는 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내 세포 속에 세로토닌, 엔도르핀,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저 유전자들이 사랑을 받고 켜지면 편안하다. 할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면 너무너무 편안해. 이제
근데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뭐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미국 의사 시험을 봤어. 미국이라는 나라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의사들 많이 수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 나라로 가서 의사를 모집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요.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때요. 그때가 1967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가는 게 다 꿈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미국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의사들은 그 시험만 붙으면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 가려면, 결혼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마누라 감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딸 있는 집안에서 사위로서 최고의 사위감이 의사인데, 미국 못 가는 의사 말고, 미국 의사 시험에 붙은 미국 가는 군의관, 이렇게 되면, 그건 최고의 조건이야. 그래서 그때는요, 앞에 줄 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르는지 알아요? 다음. 다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여자가 어떤 종인 줄을 잘 몰랐어. 왜? 우리 어머니는 남자처럼 결단력도 있고 탁탁 그러고 울다 뭐 이제 매도 되고 그래서 여자들은 대충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다고. 왜? 여동생이 있나 뭐 여자하고 접촉이 전혀 없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또 눈물 찔찔 흘리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때는 그 의사 부인들이 한국서 미국 간 의사 부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만도 했어요. 왜냐? 그때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을 가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 전화 한번 하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 그때. 그리고 뭐 핸드폰이 있나 뭐 미국 안에 미국에 떨어지면 전화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 남편은 병원 가가지고 밤 늦게 돌아오고 막 이러면 정말로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이제 친정집이 그립고 이래서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제 또 의사들은 병원에서
나도 일 많이 하고 요즘 말하는 전공이란 말이야, 전공이. 인턴, 레지던트. 너무너무 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자꾸 뭘 물어보면, 아, 좀 잠 좀 자게 놔둬. 이러면 또 조금 이게. 근데 그런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막, 병원서도 스트레스, 집에 오면 또 마누한테 스트레스 받고 막, 자꾸 어쩌고.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죽겠어. 그때 이제 제가 그 스트레스를, 와, 이건 병원 가면 병원 스트레스, 집에 오면, 마누라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때 제가, 이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겠고. 그때 제가, 아, 이렇게 하자. 스트레스 풀려면. 휘파람을 불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그, 애 엄마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면 저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줘도 뭐예요? 안 받아들이겠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게 요즘 제가 강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뭐냐고 하면, 외할머니 생각. 그 소파에 놓아가지고 외할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켜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가 있었을 때는 이미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외할머니는 울산에 있는 그 가족 묘지에 이제 묻히셨어.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상구는 멀리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눈만 감고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상이야. 그렇게 한국, 태평양 건너 한국 가면 그렇게 먼 거리.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야.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사랑은 아직도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서 발휘하고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서 드디어 그 사랑했던 하셨던 손자의 뇌세포 속에 있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도 그럼 얘는 무슨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아니죠. 그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은 바로 누가 주시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이야. 얘가 잠도 못 자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야. 또는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서 이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나 뭐 이런 중력이나 중력도 뭐요?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뭐예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들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이 유전자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고 그렇죠. 편안하고 그리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처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주는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 그렇죠. 질병의 치유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딱 들으시면서 한번 내가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해봐. 상상.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눈에 한번 그려보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잘 묘사가 되어 있구나. 와 감동받았다. 이제 이런 순간순간들이 생기를 받는 순간들로서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되는 그런 순간의 연속일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사진을 강의에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는 종교 얘기가 아니고, 사랑 얘기예요. 사실은 사랑. 사랑.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혈관이에요. 혈관벽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여기 혈관벽이 잘린 절개면이고 이 혈관 바깥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혈관 안이야. 혈관 안이니까 혈관 안에는 적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 병균. 병균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잇몸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잇몸에 붙어있던 또는 이빨에 붙어있던 병균이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뭐 병균 들어온다고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요것들이 병균이에요. 뭐처럼 생겼어? 포도알처럼 생겼어. 그래서 포도알처럼 생겼고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같이 생긴 포도알처럼 생긴 공. 그래가지고 포도상 공구자의 구균이에요. 포도상 구균이에요. 포도상 구균이지 포도상구균이 아니에요. 네. 조심하세요. 이거를 자꾸 포도상구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 병균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럼 병균이 침투에 들어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난리가 나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자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야, 이 병균들을 어떻게 해? 병균들 들어왔다. 얘들 들어와서 너무 번식을 하면 큰일이다. 그럼 이 죽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아, 병균이 들어왔구나. 이거 죽여줘야 되겠네. 응. 이거 안 죽여주면 어떻게 곰고, 뭐,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백혈구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병균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 백혈구들이, 이게 이제 호중구라는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들이 줄을 서서 빨리 빠져나가서, 이 병균들을 잡아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들의 T세포예요. 이 T세포는 다른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을 들에게 지시하는 최고 사령관이에요. T세포. 그래서 T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B세포라고 그럽니다. B세포. 요거는 T세포. 이 B세포한테 지시를 해서 뭐를 생산시키냐 하면, 요런 거를 생산시켜요. 그, 이 Y자 같이 생긴 요런 것이 바로, 요런 거를 항체라고 불러요. 항체. 그래서 이제 항체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병균에게 딱 올라붙어요. 올라붙으면, 이제 이거는 병균의 수갑이 채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갑이 일단 채워지면, 이런 호중구가 이런 병균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입을 착 벌리고 잡아먹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중구를 잘 보면, 이게 호중구인데, 요거는 수갑이 채워진 병균들이에요. 얘들은 포도상 구균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공처럼 안 생겼잖아. 조금 길죠. 이거는 바실러스라는 병균인데 이제 수갑이 채워졌어요. 수갑이 채워지면 이 호중구가 다가가서 일정한 거리가 딱 되면 호중구가 쫙 팔을 뻗어요. 그래서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잡아서 쫙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게? 밥아 먹어요. 어떻게 잡아 먹나 하면 그 보세요. 얘들은 끌려 갔어. 얘들도 이제 지금 끌려 들어갈 거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게 호중구가 함정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병균이라면 지금 제 기분이 꼭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말똥말똥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해서 쫙 닫아버려요. 닫으면, 이제, 저 안에서 병균들은 죽어버려요. 이래서, 모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처리 방법을 어떻게 다 준비해 두셨다고. 어떤 질병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다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이렇게 병균 하나 들어와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 여러분 혈관에 막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굳어진다. 그러면 그 혈관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잡아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떤 경우에 제일 잘 일어나겠어요? 생기를 받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치원생처럼 아 하고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박수 치고 이럴 때 이제 최고로 잘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생기를 받고 있을 때가 이게 제일 잘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 잘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푹 휴식하고 있을 때, 잠을 잘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다 처리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잘 안 될까? 그렇죠. 생기를 못 받을 때. 즉, 생기를 못 받는다는 것들은 결국 생기를 못 받으니까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안 돼서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돼? 불안하죠. 불안. 그다음에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지고 그 다음에 불안하면 잠도 잘 못 자죠. 즉 불안하면 결국은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자꾸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좀 더 심해지면, 화가 나고, 증오심에 불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잘, 생기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해결하는 이런 생기로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곰고 뭐 네. 열이 막 나고 금방 병균들을 다 죽여버리면 금방 끝나는데 그래서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면 이제 생기가 넘쳐서 T세포들이 강해지면 이 T세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는 쪽쪽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확 받고 뭐 이러고 있으면 T세포가 바이러스를 잘 못 죽여.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코로나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백신 같은 거 맞으면 이게 뭐야? 하고 T세포들이 보니까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분하게 난리를 치지 않고 조용히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백신 들어오면 백신이란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처럼 처럼 만들어서 주는 백신이구나. 알았다. 그리고 백신 맞아 조용해. 근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백신만 맞아도 어떻게? 뭐 바이러스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온갖 백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백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의 면역력이 강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자꾸 백신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진짜로 약하면 막 나중에 백신 맞고도 뭐 뭐 6개월, 뭐 7개월 알아놓고 그러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 그 T세포는 특히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적으로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할 때 T세포가 강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뉴스타트 건강식 물 공기 그래서 운동 이러면서 그걸 다 갖춰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T세포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암세포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난리를 치지 않고도 어떻게 조용히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질병 상태가 발생했다 하면 이미 회복시킬 수 있는 뭐예요? 방도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활성산소를 받아서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소방관 아저씨도 준비해놓고 수리공 아저씨도 준비해놓고 마무리 아저씨 준비해가지고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지고 찌그러졌어도 어떻게? 이거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부속품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교체해주고 그렇죠? 교체했죠,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는 아구가 잘 발달해서
금방 그 변질된 부분을 잘라 먹어버리고, 근데 이 수리공 아저씨는 부속품을 가져다가 붙이고, 예. 그래가지고 마무리 아저씨가 와서, 예. 실하고 바늘로 착 꼬매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유전자로 회복돼서 유전자가 회복되면 병은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아 이때까지는 나 혼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줄로 알았더니 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생명에 관한 문제. 는 이게 하나님 소관이구나. 그래서 거북이도 오키나와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치유에 모든 질병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뉴 스타트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